오른손 르가토 테크닉은 피아노를 서서히 튕기고 드랍 하면서 살짝 손목을 밀어야 돼요. 선생님 손 보이시죠? 요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소리가 훨씬 더 이쁘게 들려요. 알았어요? 자, 다시 한번더 앞에 것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제일 첫 번째 마디만.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마디만 선생님대로 드랍 하면서 바로 살짝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You have to hold this one until you play the next note. 그 다음 음을 칠 때까지 이전 음을 꼭 누르고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치고 칠 때까지 얘가 붙어 있어야 돼요, 건반에. 그리고 떼고 떼고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야 돼요. 얘 치고 얘를 치기 전에 1번이 들면 안 돼요. 2번을 치기 전에 1번이 들면은 절대 안 돼요. That's not right. 그래서 치고 누르고 나서 쳐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알았죠? Drop 이런 모션으로. 알았어요? 지금 피아노 뚜껑 닫고 한번 해보세요. 자, 피아노 뚜껑 닫고 아니면 피아노 뚜껑 없는 사람 That's okay. 그냥 어디 평탄한 데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피아노. 아니면 안 되면 선생님처럼 손 위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핑하듯이 하면 안 돼요. Don't hop. You have to go smoothly connected. Like this. Got it? 그래서 C, D, lift it up. Drop. 그리고 가장 맨 마지막에 음은 첫 번째 음은 드랍하고 마지막 음은 치면서 바로 손목을 들어주셔야 돼요.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만 치는 게 아니고 소리를 이쁘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